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과 울산 지역의 한 건설업자가 체결한 30억 원짜리 계약서에서 출발합니다. 울산경찰청은 2017년 하반기부터 이 사건을 포함해 여러 건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을 수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자 검찰이 수사에 나선 이유입니다. 그동안 뉴스타파는 청와대와 검찰, 경찰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취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건의 시작점이 됐던 30억 계약서의 당사자인 울산 지역 건설업자 김흥태 씨를 최근 두 차례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김 씨는 울산지방경찰청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기 1년여 전인 2016년쯤 이미 검찰이 먼저 자신을 불러 이 사건을 시작했지만 이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타파가 김흥태 씨를 처음 만난 건 지난 12월 7일입니다. 그는 먼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탄압, 별건 수사, 기획 수사 이렇게 딱 보시면 딱 맞아요. 이거 완전히 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조국이 집사람 정경심이 만들고 그 과정에 그거는 지금 가족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외부 사람들 낀 게 있는가 봐. 시스템 똑같습니다. 사건 배경을 설명한 김흥태 씨는 지난 9일 뉴스타파 취재진과 다시 만나 정식 인터뷰를 냈습니다. 울산에서 오랫동안 건설업을 해온 김 씨는 제6대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2014년 3월 26일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후보자의 동생인 김사면 씨와 약정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신이 진행하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사면 씨에게 3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네. 30억 계약서 먼저 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계약서가 누구하고 언제 맺은 계약서죠? 30억 약정서는 2014년도 예? 3월 26일자로 예? 맺어진 서류인데 예. 당시 그 자한당 시장 후보 예? 김기현 씨 동생 김사면 씨하고 김 씨는 당시 계약은 울산시장 당선이 유력했던 김기현 당시 후보의 도움을 기대하며 맺은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사면 씨의 능력을 보고 맺은 계약서는 아닌 거네요? 그 친구를 보고 맺을 약정서는 네. 절대 아니고 예. 네. 그리고 그때는 또 선거철이고 네. 선거를 위해서 또 만났고 네. 그래서 그 김기현 씨 아니면은 네. 또 뭐 절대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런 김사면이도 그럼 김사면이나 김종현이도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예 본인들은 능력 없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네들 잘 압니다. 잘 알고 있고 본인들도 잘 알고 예 잘 알고 있고 뭐 그래서 김종현이는 김기현이 힘으로 뭐 김사면이는 자기 형 힘으로 뭐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뭐 살아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기로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 계약을 맺은 김사면 씨는 공무원의 직무에 부당하게 관여하기로 약속한 경우에 해당돼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도중 김흥태 씨에게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명수사 의혹의 시작점이 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와 관련된 비리 첩보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청와대나 경찰이 아닌 검찰에 먼저 접수됐고 이미 2016년에 실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겁니다. 검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연락이 와서 뭐 자료를 가지고 방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검사가 먼저? 예, 검사 측에서 그러니까 먼저 알고 사장님은 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먼저 알고
전화가 와갖고 저는 뭐 그래서 그분 올라가서 처음 배웠고 가서 이제 자료 가지고 그 30분 약정서를 가지고 올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분 약정서 가지고 가서 하고 또 인허가 관계 그러니까 경찰에 제가 이제 고소장을 넣는 그런 뭐 부당한 부분이나 불법적인 부분을 저 나름대로 정리해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것 같았고 얘기를 하면서 김웅태 씨는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 검사가 울산지검을 떠나면서 사건이 조용히 묻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분이 그 뭐 최순실 씨 특검 거기에 올라가셔갖고 뭐 계속 울산을 못 늘어왔고 그래서 뭐 검찰 수사는 거기서 제가 종결된 걸로 알고 있고 내사처리 했든지 어딘지 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김웅태 씨는 울산지검에서 사건 수사가 흐지부지 되자 2017년 하반기에 30억 계약서 문제를 울산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는 검찰 수사가 처음 시작되고 1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검찰이 김 씨를 먼저 불러 수사를 시작했고 2017년에는 김 씨가 경찰에 먼저 수사를 의뢰했다는 겁니다. 사건 당사자인 김 씨가 주장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시작 시점은 청와대와 경찰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첩보까지 주고받으면서 표적 수사를 벌인 것이라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나 자유한국당의 주장과는 크게 다른 내용입니다. 검찰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저 김기현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도록 당시 울산경찰청장 황운하 씨에게 지시한 의혹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한 의혹에 관한 사항으로서 게다가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난 2016년 이미 이 30억 계약 사건을 검찰이 수사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2016년 울산지검 재직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강모 검사에게 연락해 물었습니다. 강 검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타파의 조은일 기자라고 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요즘에 뭐 기자들하고 접촉이 금지돼 있어가지고요. 예. 뉴스타파는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을 통해서도 2016년 김웅태 씨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지만 강 검사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네네, 제가 한번 직접 여쭤봤는데요. 네? 특별히 뭐 그 통화하시거나 확인해드릴 사항이 없다 뭐 이런 답변이시네요. 맞다 아니다로 답변을 해주신 건 아니란 말인군요. 그런 신체인 것 같습니다. 취재진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게도 연락해 입장을 물었습니다. 2016년에 김웅태 씨 본인이 이제 울산지검에 가서 이 동생분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언제라고요? 2016년이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김웅태 씨가 여러 관계 요로에다가 진정서를 오랫동안 내어왔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 내사를 했는데 내사 해본 결과 죄가 안 된다고 해서 무혐의 종결했다. 대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형제와 관련된 30억 계약의 실체는 뭘까?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김웅태 씨의 증언은 조원일 기자가 상세히 보도합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 김사면 씨와 30억 원 약정 계약을 맺었던 건설업자 김웅태 씨는 이 계약이 김사면 측의 요구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김사면 씨하고 이런 약정을 맺게 된 처음에 이런 약정을 맺자라는 제안이 사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김사면 씨가 하신 거예요? 김사면이가 했죠. 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이 적대 관계 있는 회사에 그 30억을
자금을 더 주고 네. 인수 현장을 인수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김사민이 저에게 이제 그 요청을 해온 부분이죠. 네. 그렇게 뭐 자기 형이 시장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형을 통해 갖고 김흥태 씨와 김사면 씨가 체결한 문제의 30억 원 약정 계약서 사본입니다. 계약을 맺은 때는 지방선거 3개월 전인 2014년 3월 26일입니다. 세븐앤세븐건설 김흥태 대표가 김사면 씨 측에 아파트 신축 사업의 사업관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위임하는 대가로 30억 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약속한 금액을 일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업무 범위는 사업관리 용역과 분양관리 업무입니다. 하지만 김흥태 씨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 김사면 씨가 실제 용역을 수행하거나 분양할 능력이 있어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장 당선이 유력했던 김기현 전 시장의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는 어쨌든 그럴듯하게 써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계약서를 맺은 건 아니네요.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그 능력 있는 것들 내가 제하고 맺었죠. 저 형한테 말을 물어보고 하라 듣겠습니까? 김흥태 씨는 김사면 씨가 형인 김기현 시장과 상의 후 계약서를 만들어 왔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네가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네. 형하고 오는 해가 오느라 네. 그래서 김기현이하고 오는 해고 왔다고 했고 네. 형이 승낙을 했다 했어. 네. 그러면 그 약정서를 계약서 내용도 김사면 씨가 직접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사면 씨가 직접 계약서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검찰 문서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3월 26일자로 맺어진 서류인데 김사면이가 약정서를 만들어갖고 제 메일로 보냈고 예. 본인이 원해서 만들어진 서류입니다. 김사면 씨가 약정서 내용을 본인이 만들었어요? 네, 예. 제 메일로 김사면이가 만들어갖고 제 메일로 온 근거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30억 계약서 체결 당시 김사면 씨와 김흥태 씨 사이에 오간 이메일입니다. 김사면 씨가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 보내면서 검토와 수정을 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메일이 오간 시점은 계약서가 체결되기 2일 전인 2014년 3월 24일이었습니다. 앞에 전임 시장 때 한 1년 동안 허가가 안 되었으니까 네. 그 돈을 자기네들도 선거 비용으로 많이 드니 그걸 30억을 달라. 네. 분양 대행으로 돈을 받는 게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폼에다가 만들어서 30억을 받겠다는 얘기였고 2016년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된 이후 2017년 말 김흥태 씨의 수사 의뢰로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김사면 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계약 내용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청탁이나 알선을 못하게 하는 변호사법에 저촉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 김사면 씨가 형을 팔아 계약을 맺은 사실은 입증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불기소 처분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검찰이 악의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봅니다. 참고인 진술을 바꿔요. 참고인 진술이 이 검찰 단계에서 바뀌었어요. 네. 이거는 검찰이 흔히 쓰는 수법이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참고인 진술을 바꿔요. 뉴스타파는 최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청와대와 경찰의 기획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게 연락해 입장을 물었습니다. 김 전 시장은 동생 김사면 씨가 먼저 30억 원 계약을 제안한 사실은 모른다고 말했고 검찰에서도 그 부분은 확인이 되는 것 같긴 하던데 그 30억 계약을 먼저 김사면 씨께서 먼저 제안을 했다라고 돼 있던데 그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어서 네네.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한 사실조차 저는 그 당시 몰랐으니까요.
김 전 시장은 또 이미 무혐의 종결된 사건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원기 씨 말했던 걸 다 했고요. 예. 그리고 대동생도 말하고 싶은 말 다 했고. 네네. 그리고 그 경찰에서 다 조사 다 했고요. 검찰에서 조사 예. 다 했고요. 그래 종결 처리됐는데 지금 뭐 때문에 저한테 그걸 다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죠? 뉴스타파 조은일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